야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앙 다슬기스와의 시즌 3차전 경기 보내드립니다. 저는 이토스TV 아나운서 문유영입니다. 벚꽃이 피는 따뜻한 봄날입니다. 다들 꽃구경 함께 갈 짝은 있으신지요? 예,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지난 시즌 마운드를 책임졌던 김대현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데뷔 타석에서 안타를 터뜨린 손태겸이 2번 타자로 출전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1번 타자 김재영 타이밍 안 맞으면서 친타하고 2루수 땅볼로 물러납니다. 2번 타자 손태겸은 루킹 삼진입니다. 3번 타자 박주광이 친타하고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처리합니다. 오늘의 선발 투수 김대현입니다. 지난 시즌 고생하면서 끝끝내 시즌 MVP를 수상했는데 오늘 첫 선발 등판합니다. 1번 타자 스윙 삼진인데 나다웃 상황 포수 김영우 1루에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2번 타자 친타고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번 타자 투수 앞으로 투수 김대현 좋은 수비 보여주면서 투아웃을 만듭니다. 4번 타자 등에 맞습니다. 몸에 맞는 공. 5번 타자 친타고 내야에 애매하게 떴는데요. 1루수 최주환이 잡아내면서 실로 오랜만에 1회에 무실점한 익투스. 2회 초 익투스의 공격 4번 타자 총장님 친타구가 3루 잡지 못하면서 안타가 됩니다. 5번 타자 오랜만에 온 중위 김다운 머리 맞습니다. 이 선수 3년 전에도 헤드샷을 맞고 실수를 웃었는데 또 웃습니다. 머리 어떻게 된 거 아닐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김영우 홈으로 들어오다 걸렸는데 우왕좌왕 김영우가 이게 뭔가요? 포수에 걸려 넘어지면서 아웃되는데요. 자, 김영우랑 포수 다 다칠 뻔했어요. 비디오 판독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 포수가 완전 팔로 김영우를 넘어뜨렸고 심지어 투수는 아예 홈을 막고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건 판정이 너무 아쉽네요. 주자를 넘어뜨리고 홈을 막았는데요. 김영우가 아웃됩니다. 홍은택이 친타하고 센터를 가릅니다. 3루자 홈인 홍은택의 1시즌 첫 안타가 1타점을 기록합니다. 1대0. 이노가 친타하고 투수 뒤에 애매하게 떨어졌는데요. 1루수 커버가 늦었어요. 이노 내안타. 9번 타자 최주환은 헛스윙 삼진입니다. 6번 타자 친타하고 잘 맞았지만 중견수 김재현한테 잡힙니다. 7번 타자 볼넷. 8번 타자도 볼넷. 2연속 볼넷입니다. 9번 타자 친타하고 중견수 안타입니다. 주자 말루. 10번 타자 또다시 볼넷 밀어내기로 동점을 허용합니다. 김대현 제구가 흔들립니다. 1번 타자 헛스윙 삼진. 2번 타자 친타하고 좌익수 앞에 안타. 3루주자 홈인 1루주자 포수 포구하지 못하면서 세이브. 3대1로 역전하는 다슬기스. 3번 타자 친타하고 3루수 박주광 박주광이 공을 넣었습니다. 3루자 어민. 자, 그런데 2루자까지 돌아서 홈으로 들어왔어요. 자, 실제 기후에 실제 해석 플레이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넥스트 플레이가 아쉽네요. 4번 타자 친타하고 2타구 중견수 김재현이 날아올라서 잡습니다. 10번 타자 서진영 등이 맞습니다. 이 선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1번 타자 김재현 또다시 힘없이 공을 건드리면서 투수 앞 땅볼로 물러납니다. 똑딱이네요. 2번 타자 손태겸이 친타구 2타구 커요. 좌익수 키를 넘기는 장타입니다. 1루에 있던 서진영 홈인 5대2 따라가는 손태겸의 2루타. 이 선수 정말 기대가 됩니다. 3번 타자 박주광이 친타구 유격수 잡아서 송구 높았어요. 상대 실책으로 살아나가는 박주광. 4번 타자 김영우 다리에 맞습니다. 5번 타자 김중희는 헛스윙 삼진. 절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나요? 6번 타자 김대현 또다시 등에 맞으면서 밀어내기 1점. 2번 이닝 선수들이 많이 맞고 있어요. 5대3. 7번 타자 홍은택 좌익수 앞에 안타. 박주광 김영우 들어오면서 5대5 동점을 만듭니다. 오늘은 홍은택의 날이네요.
8번 타자 이노 루킹 삼진. 그러나 타선이 응집력을 보이면서 빠르게 동점을 만드는 익투스입니다. 5번 타자 오우 다시 한번 등이 맞습니다. 6번 타자 떨어지는 공에 헛스윙 삼진. 주자는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7번 타자 볼넷. 8번 타자 친타구 역수 홍은택 잡아서 아 1루에 송구한 것이 빠집니다. 6대5 다시 역전하는 다슬기스. 홍은택 타격자라고 이건 너무 아쉬운데요. 9번 타자 또다시 높게. 자 김대현 결국 제구력 난조를 보이면서 투수가 교체됩니다. 투수 박주광이 올라옵니다. 익투스가 지금 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는 이게 베스트죠. 박주광이 무난히 끊어주길 바랍니다. 공이 빠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김다운도 잡아서 홈에서 아 세이브예요. 자 이거 완전 아웃 타이밍으로 보였는데 1루로 들어갔던 주자도 3루에서 세이브됩니다. 자 완전 아웃으로 보였는데 아 김다운이 공을 오른손으로 잡고 빙글러브로 태그했네요. 저 선수 오랜만에 경기를 해서 저런 실수를 하네요. 완벽한 아웃 타이밍인데 아쉽습니다. 7대5입니다. 10번 타자 로킹 삼진. 1번 타자 꼼짝 못하면서 삼진. 다섯이 됐다. 최민준 아 아무것도 못하고 삼진. 이 선수 경기 좀 나와야 해요. 10번 타자 처진영 볼 잘 보면서 볼넷. 이 선수 출루율이 아주 좋습니다. 1번 타자 김재현 밀어친 타구가 3루간을 가릅니다. 정말 잘 밀어친 타구입니다. 다시 찬스를 만드는 익투스. 자 견지고 빠졌는데요. 주자를 띄워야죠. 3루째 서진영 아 느려요. 아 아웃입니다. 이 선수 스타트도 느렸고 주루가 생각보다 느립니다. 손태겸은 볼넷. 3번 타자 박주광이 친타고 좌익수 앞에 안타. 1루 주자 김재현 3루 돌아서 빠르게 들어옵니다. 7대6. 김영호가 친타구가 이타구 커요. 좌익수 길을 넘기면서 장타입니다. 손태겸과 박주광이 들어오면서 8대7 역전하는 투수. 오늘 타선이 강투수를 상대로 터지면서 역전합니다. 김다운 이번에는 팔에 맞습니다. 2년 만에 왔는데 머리에 맞고 팔에 맞는 김중희 이번에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걸 막아야 이겨요. 그런데 공 크게 빠지면서 볼넷. 3번 타자 친타하고 좌익수 앞에 안타. 자 그런데 손태근 빨리 송구해야죠. 주자 들어올 뻔했네요. 어깨가 좋아서 막았습니다. 투수를 결국 교체합니다. 김지현이 이 경기를 막으러 올라옵니다. 드디어 세이브 기회가 왔습니다. 4번 타자 스윙 삼진 좋습니다. 5번 타자 팔에 맞습니다. 오늘 양팀 다 백신을 주고 받습니다. 6번 타자 아 결국 볼넷이네요. 동점 허용하면서 경기가 종료됩니다. 8대8 양팀 무승부로 경기를 종료하네요. 마지막 수비 시간이 없어서 박주광 김재현 너무 급하게 던져서 호흡이 아쉬웠습니다. 첫 승에 저럴 기회였는데 그러나 오늘 타선에서 응집하면서 오랜만에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요. 오늘 경기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는 홍은택 선수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신 익투스 2024 시즌 네, 시즌 3차전 경기를 마치고 저희 MVP 매니저님께서 뽑아주신 MVP 홍은택 선수를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활약이 대단하셨는데 2타수 2안타 3타점 방학 내내 어떤 준비를 하셨길래 오늘과 같은 결과가 있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준비라기보다는 오늘 무조건 치고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타석에 들어서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격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비에서 아쉬운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네, 김하성인 줄 알았는데 네, 유격수 김혜성이었습니다. 수비를 보강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제가 아무래도 좀 송구 쪽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송구 연습을 좀 더 하고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내야수 골든글러브도 노려볼 수 있는 홍은택 선수. 네, 오늘 경기 통신 이투수가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면밀한 분석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팀은 잘 했고요. 아 그럼 감독의 잘못인가요? 아니요 감독이 잘못도 아니고 그럼 누가 잘못인가요? 아무래도 좀 심판 판정에 이슈가 있지 않았나. 심판 한번 붙여주시죠. 아 심판 판정 이슈로 아쉽게 패한 통신 이투수 다음 시즌 경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4차전 MVP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